대한민국의 핫 이슈, 시선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감자,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늘 함께하며 살맛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곳,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충청북도 영동하면, 여름 피서지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불안계곡과 500년 된 배롱나무의 화사함을 즐길 수 있는 고즈넉한 산책길, 영동의 와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달콤한 향기와 함께 떠오르는 이것, 큰 일교차와 일조량, 천혜의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 당도 보장, 고품질 과일인데요. 오늘 비교를 거부하는 맛, 영동의 새콤달콤한 맛을 생생히 전하기 위해 찾은 이곳은 특별함이 있는 테마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여기에 다양한 과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한 과일로 이루어진 테마공원입니다. 오감만족, 프리미엄 영동과일과 함께합니다. 박성용 주사. 소백산백의 기운을 머금고 자라는 다양한 영동과일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명성, 전국 유일 과일 테마공원에 들어서면 여기에는 다섯 가지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어요. 자두, 복숭아, 포도, 사과, 배 해가지고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 한 1,000주가량 됩니다. 약 2만 6천 평 부지 가득 싱싱하게 무르익어가는 영동과일. 첫 번째로 만나본 과일나무는요? 여기는 100년 배나무인데요. 그 배나무를 이제 예전에 농가에서 그 키우시던 거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1930년 때부터 배농사를 지셔가지고 지금 아직도 많이 열리고 맛도 완전 엄청 좋아요. 무려 100년의 시간 동안 달콤한 열매를 전하는 배나무를 지나면 사과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왼쪽에 보이시는 사과나무는 여름에 수확되는 사과나무예요. 썸머킹, 썸머프린스라는 나무들이고 이제 8월 달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건 이제 가을에 수확하는 사과나무고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과수나무 분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나무를 분양받으신 분들 그 명패가 붙어 있어요. 특별한 과일나무를 분양받는 기쁨. 1년 사계절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텐데요. 분양 시기도 궁금합니다. 분양은 3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 수량이 한 240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한 3,000명 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못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따로 그 이제 분양 단지를 또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런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와, 일반적으로 이 주말 농장이랑은 다르게 이 커다란 과실수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특별하다. 그러게요. 분양 단지를 더 크게 만드시는 것도 희소식이고 방금 보셨죠?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게. 이야. 근데 이건 무슨 나무죠? 뭔가를 열심히 체크 중이신 것 같긴 한데. 뭐야? 네.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계세요? 지금 요 나무는 복숭아 나무인데 그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병도 있고 곰팡이병도 있고 이제 벌레들도 있는데 이렇게 잎사귀 뒷면에 지금 깨끗하죠? 잎사귀 뒷면에 뭐 이제 여기에 진딧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체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 가공 음식 만드는 체험, 그러니까 과일 피자라든지 파이 만들기라든지 쿠키 만들기 그리고 초콜릿 만들기. 공원 내에 친구, 가족,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사계절 내내 가득한 곳이기도 한데요. 영동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과일로 만드는 디저트, 직접 만들어 더욱 특별합니다. 첫 번째로 영동의 당도 높은 복숭아로 파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갈즙을 낸 파이 반죽 위로 달달한 복숭아 필링을 가득 올려놨습니다. 당연히 제작진도 도전!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복숭아 파이 만들기에 진심을 담아보는데요.
쫄깃한 피자 도우가 준비되었다면 토마토 소스와 특별한 토핑 재료를 순서대로 올려놓아줍니다. 예상작 중 그 특별한 토핑은 바로 과일인데요. 각종 채소와 과일, 치즈까지 아낌없이 올린 후 예열된 오븐에 구워주면 너릇너릇 겹겹이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복숭아 파이와 피자가 완성됩니다. 토핑으로 올려진 복숭아가 꽃처럼 피어난 피자. 그 달콤함을 매우 뿌듯한 마음으로 즐겨봤는데요. 쭉 늘어나는 치즈의 고소함과 바삭한 도우의 식감까지 엄지 척! 오감 만족, 영등의 과일 테마공원.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가득한 곳에서 만나는 또 다른 세상. 이곳에 들어서면 세상의 특별한 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1월 달에 저희들이 개장한 아열대 온실이라는 곳인데요. 겨울에 저희들이 이제 테마공원에 관람하거나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준공하고 개장한 온실입니다. 이야, 이 겨울에도 푸푸른 초록 나무를 볼 수 있게 이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도 특별한 공간 같은데요? 세계 과일 조경원. 이거 파파야 아니에요? 맞나? 어우! 야, 이거 봐! 이거 파인애플! 이거 너무 귀찮아. 아, 여기에서 좀 체험할 게 없나요? 아, 이 시기가 아니면은 체험을 할 수 없는 체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면 자두를 따볼 수 있습니다. 가보시죠. 7월 초부터 공원을 방문하게 되면 싱그러운 제철 자두를 직접 수확해 볼 수 있는데요. 자두 가원에는 세 가지 품종이 있어요. 저쪽 끝에 보시면은 끝에 게 포무샤, 그리고 가운데 두 주가 대석, 그리고 끝에 두 개가 솔담이라는 품종인데 수확기가 다 달라요. 대석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포무샤, 그 다음에 솔담이라는 품종이 이제 수확이 되거든요. 제작진이 방문했던 7월 초에 수확 가능했던 자두. 열매를 따는 노하우도 들어봤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위로 들어서 올려주시면 이 꼭지가 살아서 남거든요. 이 꼭지가 살아있어야 신선한 감이 오래 가요. 자, 이거 한번 따볼게요, 그럼요. 이야, 완전 탐스러워요. 아니, 하트 모양인데요? 그냥 떨어지는데? 달리고서 맞죠. 여기 들어있네. 이야,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위로 딱, 잘 땄죠? 네, 아주 잘 땄어요. 오, 됐습니다. 잘 따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하셔도 되겠는데? 피디님 하나 따서 드셔보세요. 지금 자두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진짜요? 먹어봐도 돼요? 그럼요. 오, 이야. 이게 겉에 이렇게 하얗게 묻어있는 거는 네. 그 분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도가 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약을 쳐서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얗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쓱쓱 몸에 닦아서 드시면 됩니다. 네. 이야, 잘 따졌어요. 네. 어우, 잘 따졌네. 오. 쓱쓱 닦으니까, 와, 방탁이. 지금 딱 맛있을 때입니다. 반질반질, 윤기 가득, 단단하게 여운 영동의 자두. 비타민은 물론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 성분으로 변비 예방까지 도와주는 고마운 과일인데요. 아, 요즘 이제 영동에 또 대표적으로 맛있는 과일이 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